됐다, 갑자기. 그러니까 바로 해가 졌네. 와, 날씨도 춥다. 진짜 겨울이네.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긴가 봐요. 오른쪽. 우와, 이리 보여. 우와, 안녕하세요. 대박. 우와. 안녕하세요. 우와, 왜 이렇게 예쁘지?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릴까? 먼저 인사드릴게요. 아, 저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Get your eye, get your mind. 안녕하세요, 김별입니다. Get your eye, get your mind. 안녕하세요, 김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너무 반짝반짝거리네요. 여기는 이제 제품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신발 커스텀을 해볼 거고요. 생각해오신 분도 있고 안 해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바뀔 것 같긴 해요. 하면서 맞아요. 그리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흙 뿌리는 거. 예뻐. 그 위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하나씩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글씨를 좀 쓴다든지 그 모양을 제가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시고서. 이번 한 번씩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나비 있고, 별 있고, 하트 있고, 바나나 있고. 공룡이. 뭐해? 자, 선생님. 생각해 보실까요, 같이? 네. 아, 그래요? 자고 있는지. 우와. 우와. 뭐 할 거야, 얘? 기대하지 마. 느낌이 가는 대로. 어떻게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웃어요? 웃어요? 오케이. 뭐야? 벌써 시작했어? 재밌다. 기분 좋다, 이런 거. 아, 재밌어. 이런 거 자주 하세요?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거? 좋아하는 긴 한데. 에, 어떻게 넘치래? 야, 넌 진짜 어디에 재주가 있는 거야? 물만 이런 식으로. 어? 색깔 너무 예쁘죠? 네. 오, 벌써 희애 느낌이야. 귀엽다. 오, 예. 재밌다. 그림 그리는 거 원래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그래서 그림 잘 그려요. 잘하시네요, 진짜. 뚝딱뚝딱 하시는데? 이렇게 일단은 나뭇가지를 그렸고 설명이 조금 우와. 필요하겠지만 탄생화라고 제 8월 22일 생일에 알맞는 조팝나무라는 꽃을 제가 그릴 겁니다. 스마일 얼굴을 그리고 3D 느낌의 신발로 만들어볼까 합니다. 아직 완성도 안 됐어요. 검은색 꽃을 크기별로 이렇게 해보고 결정할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아니, 기대하지 말았어요. 반호법이야, 뭐야?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을 먼저 바탕으로 깔았고요. 약간 신발에다가 그냥 문자 같은 걸 그리고 싶은데 팝 아트라고 많이 찾아봤는데 그거를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도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일단 갈색으로 해보고 그러다가 그냥 하면서 해볼게요. 언니들은 뭐 하려나? 이게 좀 유명한 거든가. 그럼 유명한 거 먹을까요? 이거? 이거. 이거? 그럼 이렇게 두 개 아니면 하나 시켜서 하나씩? 이거 이거? 하나씩?
줄게. 그래. 뜨거. 잘 먹겠습니다. 다 무슨 맛이에요? 언니 알아요?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 아, 낭만 없어요. 낭만? 오. 봐봐, 이렇게 챙겨주고. 아니, 이미 떨어졌어. 떨어져서 안 맞는 거예요. 아니야, 너 해주려고 한 거였어. 달지 않아요. 달지 않아? 응. 이거 찍어 먹어. 지금 딱 좋아요. 그래? 이거 찍으면 좀. 봐봐, 내가 챙겨주는 거야. 이거 같이 먹어요. 맛있죠, 이거? 치즈다. 와, 향 너무 좋아요. 짜자잔. 칼. 어때? 아싸? 언니 사진 진짜 못 찍어요. 너무 잘 찍었어. 분위기 달아요. 저랑. 아, 예쁘다. 저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 진짜. 진짜. 언니도 잘 찍었어요. 제가 찍어준 거예요. 제가 찍어준 거예요. 아, 솔직히 근데 그거는 샤워팅이 예뻤어. 그거 다시 아니 다시 또 안 했어. 취소. 그 말만 안 했어도 얘기를 했을 텐데. 샤워팅이. 오. 응? 아무도 없어? 기대는 아무도 없어. 이런 거 발라서. 아, 지금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먹지 마. 왜요, 왜요, 왜요? 저 안 찍어. 저 파, 파 안 먹어. 알았어. 아, 언니는 몰랐어. 아, 진짜. 아, 팥이구나. 아, 팥. 아, 샤워팅 팥 못 먹지. 아, 이건 생크림인가? 아, 이거 생크림 먹어봐. 생크림도 안 좋아해요, 언니. 아, 생크림이구나. 나는 이거 잘 맛있어. 아. 약간 마음이 약간 진정되지 않아? 엉덩이도 따뜻해. 엉덩이도 따뜻하고. 어떻게 떨려나? 떨려요. 너무 떨리는데? 처음이라서 신기하고. 떨려, 어떡해?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우와, 심장이 진짜 크다. 똑똑 똑똑. 네. 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봐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성함하고 네. 나이만 알려주시면. 아, 김채현이고요. 21살입니다. 21살? 네. 말띠신 거네? 네, 맞아요. 김다연이고요. 어? 나이가? 20살. 20살? 일단은 보고 편하게 나온 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긴장하지 마세요. 네.
세연 씨를 놓고 들여다봤었을 때 6월달부터 7월달 정도 안팎으로 두고 보시게 되면 그때 조금 내가 활동하는 운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노래 되게 잘하시나 봐요. 물론 가수분들이니까 다들 잘하시겠지만 저는 그 노래하시는 게 제 눈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나중에 그때 그렇게 운이 돼서 풀리고 나면 뭐 OST가 됐든지 뭐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 조금씩 풀려가지고 활동하는 게 지금 빛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살려가야지 될 거. 내가 잘하는 부분을 밀어줄 수 있고 내가 돋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데 저걸 갖다 앉으면 그런데 나는 그게 일단은 노래로 보인다 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주력해가지고 나가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힘든 길이었긴 했지만 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뭔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도 될지 계속 아.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니까 자, 그러다보십시오. 나 교체가지고 전환을 반갑게 시작하는 성수 할머니 되시는 어떤 연예적인 뭐 이런 지금은 뭐 가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연기나 이런 거 하신 적이 없어요? 아기 때 했었어. 아기 때? 초등학교 때 하고 나는 그래서 오히려 노래 이런 것보다도 내가 지금 먼저 가장 처음 본인 딱 봤을 때 눈에 들어온 거 나는 사실은 화면에서 뭐 연기를 하거나 난 이런 게 더 먼저 비쳤거든요. 나중에 장기적으로 길게 봤었을 때는 뭐 음악적인 활동도 있겠지만 본인이 조금 다시금 연기나 조금 이런 쪽으로 활동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바짝 칼을 가는 시기?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생각하신 것보다 지금 멤버분들끼리도 그렇고 워낙 다들 재능이 너무 많으시고 그리고 다들 강단이 있으시고 책임감들이 많아가지고 또 새해에는 더 좋은 활동으로 많은 분들한테 또 박수 받을 일도 많겠고 더 건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쁘지 않아? 오 잘했네. 뭐해 너? 놀랐네. 어떻게 이런 색깔을 생각하지? 예스. 어떻게 너무 잘하는데? 자아 도취에 취했어. 아 사람 완벽하면 안 되는데. 이 언니 짜증나요. 와 너무 프린팅 한 것 같다. 예서야. 끝. 일단 저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다르게 얼굴을 그렸고요. 오른쪽은 눈이 하트니까 안쪽에 러브를 그렸고 왼쪽에는 윙크하면서 해피를 그렸어요. 이런 디테일 천재. 얼굴을 그렸는데 스마일 이렇게 웃는 거랑 X로 웃는 거를 그려보겠습니다. 핑크색 바탕에 흰색으로 칙칙 뿌렸어요. 그리고 팝 아트처럼 단순한 디자인들. 그리고 여기는 제 이니셜 히에. 까지. 사실 첫 번째 신발보다 오른쪽 신발이 더 적은 이유가 어 그러네. 늘어가지고 하나가 좀 힘들어가지고 적어졌어요. 제 거는 어떻게 보여요? 약간 흙탕물에 젖은 실내화 느낌. 오늘 무슨 날? 프리데이. 나 행복해. 맞아 맞아. 나도 그 사진 찍을 때 뭔가 진짜 그냥 노는 느낌이. 오 예뻐. 예뻐. 신나. 화이팅하자. 뭐야! 조사해요! 당신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자면 못 잠들겠잖아요! 배달음식 다 시켜놓고 여기 파티하면 안 돼요? 그래! 왔어! 뭐가 왔어? 뭐 있어? 근데 생각보다 큰데? 개봉? 마크! 에? 저 뭐야? 뭐야?